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열두 제자를 세우는 운동 살리고 치유하는 망대 아멘 라고 하는 언약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 십자가의 언약을 또 선포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또 선포하시고 또 이번주는 부활의 언약,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언약, 이번주에는 부활의 언약이 이렇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한 이 절기 안에 그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 이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제가 또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예, 특별히 지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아멘.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떻게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망대. 예? 네? 지금 어둠의 망대가 이 땅을 지금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둠이 세상을 완전히 가리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이 결국은 어디냐고 하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오늘도 이 많은 영혼들이요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산으로 들로 야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선포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 80억 중에서 이 어둠의 망대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억 정도가 돌아왔다고 하면 60억이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냐고 하니까 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들 저 속에 있는 거거든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만 가득하게 막 국가의 불만, 사회 제도의 불만,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일어난 것이 뭐예요? 노조 아니에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많습니까? 그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역사하거든요.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지금도 창세기 3장의 말씀은요, 매일매일 설치됩니다. 왜냐고 하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부여받은 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저기 빠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연합작전이 실패로 끝나야 되는데 성공해가지고 결국 이것이 지금 6천년을 그대로 고스란히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지금 이 사건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요, 이 망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이 창세기 3장을 꺾어줘야 돼요. 불신앙이 흐르고 있는 불순종의 영들이 다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불신앙이 안 꺾이니까, 불순종의 영이 안 꺾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 잡혀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실제적으로. 그 사실을.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계속 뭡니까? 완전히 거기에 잡혀가지고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극돼가지고 계속 시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 편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인간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심과 염려가 공기를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뱀, 소, 말, 돼지를 공격하면 되는데 거기다 가서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와서 계속 미사일을 쏜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물이니까 얼마나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계속 공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만들어 있는 지금 창세기 11장 사건에 이 바벨탑, 전 세계 100만 도시, 100만 도시뿐만 아니라 산 골짜기마다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이 탑들, 신전들 전부 뭐예요? 우상의 신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둠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그 신전을 주변으로 한 도시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대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 그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 영적인 고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망대가 완전히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 도시 같은 경우에 그런 신전들이 구석구석으로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가정마다 뭐요, 망대가 딱 세워져 있잖아. 북한의 2,500만 동포를 위한 망대가 집에 딱 세워져 있잖아. 망대가요. 집집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흑암이 북한을, 완전히 북한의 가정을 장악하겠습니까? 다음은요, 대한민국이 명절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고가 터집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사단 마귀하여 어둠의 망대를 나에게 구축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사단의 네트워크를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 어둠의 망대가 내 눈에 들어와야 저 망대를 놓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근데 그걸 따라서 뭘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그 인간이 살리기 위한 망대를 만들어놓는데, 인간이 만들어놓은 망대가 하늘에서 기뻐하는 망대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전부 어디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것을 망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올 저주와 재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그 망대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응? 너희 아비 마귀가요. 딱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으로 되어 있는 점술의 문화예요. 이 점술 문화가요, 유튜브를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명상이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 장악했습니다. 24시 명상, 8시간, 12시간 명상. 저 많은 플랫폼 시스템을 딱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딱 장악했다니까. 전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시로 정시로 들어가서 뭐냐, 실시간에 답을 얻을 수 있게끔 막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결제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중요한 골로새 2장 8절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정상에서 딱 잡아가지고요, 철학이라고 하는 망대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탁 세팅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뭐가 많아요? 영증문제 많고 정신문제 많은 거예요. 박사들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예, 세상살이라고 줬는데 그 학문이 마귀의 집에 다가고 있는 그런 도구로 지금 전략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사야 64장 4절로 6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선에 실질적으로는 모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야. 뭘 드러내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드러내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 자기 주장, 자기 신념, 이걸 계속 드러낸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나온 것이 뭐냐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안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었어요. 완전히 플랫폼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하는 무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 활용하면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또 망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이 만드는, 인간이 만드는 망대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지금 급증하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급증한다는데 문제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어디냐고 하니까 로마서 3장 24절, 23절. 제 아래 있는 거예요. 제 아래. 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죄의 덩어리라.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하고 24시 안 통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어지고 무시로 기도, 집중기도, 예배가 안 되잖아요. 저기 가 있습니다. 태평양에 가 있다니까. 맞아요. 생각이. 그 세상에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가 많은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노아시대 같은 그런 심판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 필요해. 그러니까 전 세계 하나님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보이사래. 지난주에 그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두 분들이랑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딱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바로 딱 기도하는데 성령이 딱 가르쳐주더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체가 뭔지 다 알아줬다. 그건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에 딱 기도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딱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근데 이게요 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제사는 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죄 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불신앙이 딱 사자면요 이게 안 돌아갑니다. 기도가 안 되잖아요. 불신앙이 딱 봤을 때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염려에 꽉 잡힌 근심 걱정이 염려가 어떻게 기도가 안 됩니다. 막혀버립니다. 목회자도 그런데 전도자도 그런데 현장에서 평신도 그런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현장에서 영이 하고 있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안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영은 수없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딱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그 바울에게 임한 성령님은 너무 정확하셔요.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딱 앉혀놨어요. 그게 어디예요? 이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사건, 6장 사건, 11장 사건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법 아래에 딱 가둬버린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되고 포로되어지고 소극되어 있는 거야. 그 배우의 역사는 사단이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있는 것처럼 병이 있잖아요. 병을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메신저가 그러더라고. 무능, 질병, 가난과의 무능, 가난과 질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전쟁을 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의 15절, 창세기 6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 11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세기 11절 3절의 언약이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망대를. 어떠한 망대도 안 되는 거야. 국가가 못 세운다는 거야. 지금 저 터키에 보세요. 정부가 무정부 상태예요. 손을 댈 수 없대요. 그 11개 도시에 1300명이라고 하는 이재민이 났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 전 세계 유엔 전 세계 NGO들이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 땅에 저렇게 한번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뭐가 옵니까? 수시로 죽이러 먹어도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는 게 그게요. 굶주림. 그래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못 차려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장에다가 뭘 세우지 않을까? 십자가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십자가에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아멘. 아멘. 전 세계에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아멘. 이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요, 복음을 안 전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활 주일에만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주는 고난 주일에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망이가, 그래, 너희들이, 어? 4월달에는, 그래, 십자가 부활 복음 전하지. 나는 그때 가만히 있다가, 어? 피해 있다가 와서 다른 달에 내가 역사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왜 십자가의 피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주고 그때 뭐요?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계속 희석시킨다니까. 항상 그 우리 영혼들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이 확실하면요 상관이 없어요.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해도 온다고 하는데 다 떠나버리잖아. 어둠에서 했대. 지금 영국에 세워진 망대가 뭐냐면 성공회예요. 그런데 이 성공회에 15,000 교회가요 지금 만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대요. 거기에 신무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완전 노령화 돼가지고 프랑스의 캐톨릭 신부가 부족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망대를 세워놨는데 그게 뭐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망대가 전부 어떻게 돼요? 우상 신전으로 변해버린다. 망대가 빛의 망대가 아니고 이 땅에 어둠을 가져오는 망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체코, 그리고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개혁교회가 태동된 중년 국가 아닙니까? 거기도 지금 있잖아요. 교회가요. 교회를 할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신도를 세워가지고 자구책으로 완전히 유럽은 있잖아요. 지금 성공의 망대, 개혁교회의 망대, 캐토릭 망대가 전부 어떻게 해요? 어둠의 좌표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유럽이 무슬림이 가가지고 템플을 사고 그걸 완전히 템플을 바꿔버립니다. 아니 유럽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무슬림의 종교의 영으로 잡혀가버리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부활과 십자가의 만대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망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망대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 일반교회가 문을 닫는 거 제가 볼 때는 지역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더 문 닫아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예배당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성령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요 성공회나 네덜란드 교회나 로마 캐톨릭이나 프랑스에 있는 성당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있잖아요. 우스워진다. 끝없이 우리가 왜 천국의 망대를 천국 보낼 거라고 망대를 세웠는데 이게 천국 보낼 망대가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바른 복음을
성경에 있는 복음을 바르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디로 빠지냐 하니까요.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냥 세속적인 망대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별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망대를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가. 결국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나에게 내 내면 속에요. 하나님의 망대, 십자가와 부활, 성령, 아멘. 천국, 재림, 내 중요한 성경적인 복음이 있잖아. 나에게 안 되어 있으면 그게 결국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장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개인의 어떤 기도의 망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이 망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24시 기도, 이게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기도하는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걸 정말 누리기만 하면 현장 속에 있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에 정말 누르시면 영적 전쟁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한 사람, 무리는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기도를 누리지 못해. 그러면 그냥 무리만 목사인 거야. 무리만 장로고 무리만 권사라니까. 빛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희미한 거야 빛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리지 못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살려고 하면 계속 자기한테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25시 기도. 나에게 계속 빛을 비춰줘야 돼. 25시 계속. 마귀는 내가 순간 불신하는 순간에 내 생각으로 파고들어오고 내 마음으로 파고들어오고 내 육신적으로 파고들어와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아멘. 확 물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모든 것을 멈춰놓고 계속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포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선포의 선지자적인 권세를 나에게 계속 선포해가지고 나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타인에게 선포하기 전에 나에게 선포해서 나를 살리는. 아멘. 예, 중요하단 말이죠. 그때 뭐가 살아냐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아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 아멘. 아멘.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 있는 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냐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 놀랍습니다. 이 모든 법, 자기를 지배하는 이 사망의 법들, 죄의 법들, 죄의 병들, 모든 것들을 있잖아요. 초월해서 살아가는 비밀이 뭐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만 되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오냐고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죠. 아멘. 개인의 종말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아멘. 개인의 시간표가요. 어? 그러니까 개개인의 시간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일 모이는 시간표.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또 그동안에 여기서 계속 함께 기도하고 아멘. 어? 그 시간표가 오잖아. 함께 나누는 시간표.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아멘. 그동안 우리가 뭐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일사했잖아. 어? 여기에서 했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오순절날을 주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시간표와 말씀 성체 응답을 딱 준단 말이에요.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딱 그거는 주님이 하신 캠프야. 그래서 언약을 잡고 미션을 붙잡고 커버넌트를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드림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냐 그걸 이루고 간다. 어? 100개의 운동의 주요 100개의 운동의 승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 운동. 아멘. 여러분 이 열두 제자 운동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목회자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있는 열두 제자를 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 나에게 열두 제자 붙이면 아멘. 열두 제자 붙여줘. 그럼 여기에 또 한 그룹을 붙이면 120 제자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다음에 마가의 120 제자 응? 120 제자 운동을 응?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망대가 되면 내가 열두 제자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그 제자가 한국에만 있나요? 저 237 나라 저 5천 종족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평생에 12명의 제자를 세운다면 목회자든 중직자든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12사도가 그 순교한 마지막에 그 요한 사도는 자연사 100살 정도의 자연사였지만은 나머지 11명의 그 순교 영상 있잖아요. 보면서 한 제가 3번 정도 계속 봤어요. 보면서 11 사도는 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 시대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처럼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빛의 망대로 우리가 서면 응? 120 제자분도 그거를 말씀 성취의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올라오고 역바의 다비다 응? 베베 가요 이런 중요한 성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응답을 우리가 아멘.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들이 뭐 했냐요? 예, 그분들이 하신 것은 다를 거 아닙니다. 가는 곳을 살리고 치유하는 망대를 딱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아멘. 그 뇌 속에 그렇게 말씀이 흐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만나면 오는 거예요. 나의 그룹이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의 응답을 받는 그룹이다. 그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정의될 수 있는 누굴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이고 내가 어떤 복음에 정의될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성공회 이탈리아의 로마의 캐토릭, 프랑스의 캐토릭, 유럽을 잡고 있는 캐토릭은 뭐가 있어요? 망대는 세워놨어. 문의는 교회라고 그래.
예배당이라 그래.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잖아요. 왜 내용이 없습니까?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심 전심 지속으로 왜 계속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과 천국과 이 재림의 복음을요 계속해서 증거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어디든지 살아남는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남은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그러면 떠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 이유의 시작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3장과 6장과 11장에 딱 걸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리고 우리 후대든 똑같습니다. 아, 내가 이 만난 영혼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과 천국의 이 망대를 내가 세우지 못한 그 때문에 결국 뭐냐고 하니까 복음을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위에다가 세워야 돼요. 아멘. 그러면 다른 것을 많이 하면 뭐가 쓰겠어요? 그걸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걸 붙잡는단 말이에요. 양들은.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있으면 문제의 답을 붙잡아. 그럼 무능이 해결되면, 질병이 해결되면, 가난이 해결되면, 그 주임을 맺었던 사람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질병, 바울 질병 낫게 해주십니까? 안 나왔습니다. 근데 평생을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부자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근데 자족을 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속에 답을 얻고 성경 속으로 우리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3, 6, 11에 걸려들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 어떠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맞는 건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가야 합니다. 네. 그래야 올바른 빛의 망대를 세우고 후대에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저런쯤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사용 부리고 정말로 나를 살리고 또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치유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려주님 명령 역사에 이르려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리며 치유하는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리며, 과연 자리며, 우리를 자리고, 가문을 자리며, 외를 자리며, 만나는 모든 자를 자리며, 아이의 명을 자리고, 전지적인 하나님, 내 기름을 자리며, 하나님, 내 배를 역사에 이루가도록, 그리며 내 성령으로, 내 역사에 아버지 역사의 전도자 하나님 이시에 필요한 내게 십자가의 망대와 내 발의 망대가 부여자 하나님 요한의 기록과 예비 영국과 예비 프랑스와 예비 네덜란드과 예비 하나님 주의 자제라고 예비 저의 백여들 가운데 하나님 말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라의 복음을 하나님께 다시는 빠지게 하시고 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동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연의 성령으로 예언의 역사의 일을 지원합니다. 하나님 연령으로 인도하게 하시며 이 역사의 일을 지원합니다. 내 연의 역사의 일을 주셔 인간 영혼의 역사의 일을 지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받아들이기를 지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의 일을 주셔 연령으로 역사의 일을 원합니다. 모자의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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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았습니다.